토끼가 됐네요. 그냥 토끼가 아니에요. 호랑이한테 잡힐 뻔했다가 살아남은 토끼라고요. 어? 어떡해요? 궁금하면 모두 큰 소리로 외쳐요. 뚝딱이와 기억이 날려. 오늘의 이야기 요술 괴짝.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돌이 정신 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제주나 한번 넘으렴. 발딱 날도 참 말 좋구나. 근처에 호랑이가 있나뷰. 야들아 어서 피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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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어서 있나. 호랑이! 뭐요? 뒤에? 네! 호랑이!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아유, 호랑이가 어디 있다 그래요? 감히 날 쳐! 저기 뒤에! 뒤에! 호랑이! 피했다! 호랑이가 어딨대? 아무것도 없지 않요? 아니에요! 저기! 왜 뒤로 왔지? 진짜 호랑이네! 동나무! 썩 물러가지 못하죠? 동나무 무서워! 어휴! 다행이다! 그리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네! 나무꾼님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가자. 아이고 와, 토끼를 구한 나무꾼은 토끼에게서 귀한 선물을 받게 됐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와, 뭔 괴짝이 이렇게 크대? 이것은 요술괴짝 신령님이 주셨죠. 요술괴짝? 맞아요, 요술괴짝. 괴짝을 똑똑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죠. 야, 아니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소원을 이루어주는겨? 어, 안 돼, 안 돼요. 아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걸 왜 나한테 주느라고요? 아, 난 싫어. 잠깐요. 괴짝을 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꼭 기억하세요. 똑똑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알았어. 똑똑. 아이고. 어따, 참말로. 아이고, 근데 요게 그 토끼가 준 선물인 거요? 예, 엄니. 아이고. 아, 저는 그럼 나무 좀 하고 올게요. 아이고, 그려. 조심해서 댕겨와라. 예, 예. 아이, 조심히.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엄니. 아이고. 엄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어여, 댕겨와, 어여. 에이, 가.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요, 댕겨와. 예, 예. 아이고, 나는 이거. 아이고, 우리 엄니. 아이고. 우리 엄니 허리병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이고, 허리야. 그리요, 요술괴짝 있었지? 잠시만요. 똑똑! 그 요술괴짜가 우리 엄니 허리병 좀 낫게 해줄 텨? 누구이세요? 저는 요술괴짝 유정이에요. 자, 이
약을 어머니께서 드시면 허리병이 씻은 듯 나을 것입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언니, 들으셨죠? 예. 이거 쭉 드세요. 쭉 드세요.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남김없이. 어디 잔. 아유. 왜 그러세요, 언니? 이것이 바로 요술개짝이로구나. 예, 맞습니다, 요 사또. 당장 가져가자. 예, 사또. 이야. 조심히 옮겨. 아이고, 사또. 아유, 어찌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한대요. 에이, 마음대로라니. 이리도 귀한 것을 누구에게 도둑이라도 맞으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관가에 보관해 주려는 것이네. 에이, 그런 거면 괜찮아요. 우리 마을에는 도둑이 하나도 없을게요. 아이고, 속상해. 아이, 사또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일부러 오셨거늘 감히 사또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이고,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이거 잘 가지고 가서 보관 좀 잘 해주셔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네. 아이고, 너 연기 잘한다. 사또, 딸랑딸랑. 가만. 그런데 이 요술 괴짝은 어찌 쓰는 거? 아, 예. 이 간단해요. 요 괴짝을 그냥 똑똑 두드리고 나서 소원을 말하면 돼요. 아, 그래? 그럼 어디? 똑똑! 그러면 뭐야? 천둥 나오더라! 이럴 수가! 저는 괴짝 유종이에요. 금은보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근데 사또! 왜 금은보화를 달라고 하신 거대요? 아, 금은보화가 좋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에? 좋은 거지. 에? 아유, 그러면 이 괴짝 못 가져가요. 뭐야? 나한테 감히 되들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 가둬라. 아이고, 예, 바짝 깼습니다. 아이고, 이리와. 아이고,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원하는 게 쏙쏙 나오는 거야? 그럼 어디? 이 욕심쟁이. 감히 요술 괴짝을 열어보다니!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를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아유, 저기, 그만해요. 네, 그만. 아이고, 이를 어쩌죠, 왜 그래요? 아이고, 어떡이야, 이를 어쩌죠. 그리요, 요술 괴짝을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대슈. 똑똑! 제발 도깨비들 좀 말려줘요! 도깨비들은 썩 물렀더라! 아이고! 사신령님! 못된 사또는 듣거라! 착한 나무꾼이 너희를 살렸다! 또다시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겠느냐? 아유, 아닙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사실 형님, 사또가 또 욕심부리면 제가 혼내주겠습니다요. 딸랑딸랑.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야. 고맙습니다, 사실 형님. 고맙습니다, 사실 형님. 그 후로 사또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요. 나무꾼도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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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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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진동대!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함께한 번개터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즐거웠다면 손 높이 들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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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둘과 친구들 기어나와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행복했다 마리오 나절라 터절라